송광사 관문인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 송광사는 신라 말에 창건되어서 숙녀 수가 3, 40명 정도에 불과한 조그마한 사찰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고려 중기인 1200년 경에 이 절에 추석하면서 대찰로 중건하기 때문에 가람 건물이라든가 또 구조물 등이 고려시대의 특징을 상당 부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광사는 고려 명종 때 벌써 80여동에 달하는 건물들이 들어선 대가람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불국사가 삼국시대의 대표 사찰이라면 송광사는 고려시대 불교 중심지 역할뿐만 아니라 불교 건축사적인 측면에서도 고려시대의 대표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광사는 다수의 고려시대 유물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국보 4점, 그리고 보물 28점, 천연기념물 1점 등을 포함하여 총 33점에 달하는 국가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사찰 중에서 사찰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적외종 종찰이기도 합니다. 먼저 송광사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알려져 있는 능허교하고 그 위에 있는 우화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홍교 형태의 돌다리는 조선 숙종 시기인 1707년에 건축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사 승성교하고 벌교 홍교가 홍교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아마 숙종대에 다 건축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능허교를 지나면 천황문이 나오는데요. 부처님의 그 세계인 불계로 들어가기 전에 깨끗한 시냇물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이랄까요? 아니면 극적인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별거 다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의미와 중요성이 있는 상징물로 비춰졌을 겁니다. 경복궁, 창덕궁 같은 조선시대 궁궐 구조물하고 맥을 같이 하는 구조물들은 이것뿐만 아니고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임경당이라고 부르는 정자는 두 기둥을 시냇가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바로 밑에 그 조그만 연못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에 비치도록 하는 심미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 사상은 흐르는 이렇게 유속을 내리게 해서 이렇게 정자의 안정적인 기반을 도모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축 구조를 보면 그 창덕궁 후원에 있는 부용정하고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그 집 밖의 풍경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차경을 흔히 말하는데요. 이 임경단은 이러한 차경뿐만 아니라 자연과 잘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정각을 통해서 주위 전경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차경의 반대 개념인 대경, 대경이랄까요? 네, 그런 대경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걸작 중에
걸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위에 거대한 그런 설교 강당이 있는데요. 여기 설교 강당에도 기둥이 8개가 있는데요. 이 8개의 기둥도 다 이렇게 시냇가로 발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저 볼 때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건축 양식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대웅전 뒤에 있는 축대 역할을 하는 계단식 화단, 그러니까 화계인데요. 최근 들어서 약간 손을 보긴 했어도 예전의 모습은 다행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되고 크고 작은 돌들이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놓인 화계를 보면 전 마음이 편안해지고 송광사와 우리나라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송광사에 오면 항상 이곳에서 한참 머물다 갑니다. 그런데 이 화계를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복궁, 창덕궁, 그리고 경희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계하고 형태가 많이 유사합니다. 특히 창덕궁 대조전 뒤에 있는 화계는 그 담과 그 출입문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형태가 매우 유사하거든요. 저 기억이 맞다면 해인사 대웅전 뒤편에도 이와 비슷한 화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축 양식은 경복궁이 앞인지 그리고 송광사가 앞인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조선시대에 제일 먼저 지은 건축물인 경복궁이 1395년에야 완공이 됐거든요. 그리고 경복궁을 포함한 조선시대의 건축은 사원 건축 양식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송광사 건축물이 경복궁이나 창덕궁 건축에 먼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송광사는 조선시대와 앞서 있는 고려시대 16국사를 배출한 명망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왕실과도 관계가 깊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이런 면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송광사를 포함한 사원 건축들이 경복궁이나 다른 조선시대 건축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광사의 세 번째 관람 포인트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부도탑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부도탑에서 내려다보는 송광사 정경입니다. 이 부도탑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1210년에 열반하시니까 고려 희정이 보조국사라는 시와 함께 타포로 감로탑이란 그런 명칭을 내려주셨고 열반하신 지 3년 후인 1213년에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포조국사 진울스님의 감로탑입니다. 이 자리는 근대 한국 불교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한 그런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사리를 모신 승탑이기 때문에 그 엄중함과 숭고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승탑을 보시면 간결하고 강직해 보입니다. 이 승탑은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제자들이 나서서 세우게 됐는데요. 이렇게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철학과 사상을 담아서 이런 형태의 부도탑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초기 승탑을 보면은 아주 화려하고 기교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부도탑을 보면 간결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형태의 부도탑이 이 보조국사 진울스님 이 부도탑을 계기로 그 이후에는 또 단순화된 경향이 많은데요. 보면은 이게 이 부도탑이 약간 불교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지 않는 게 좀 저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작품인데 이게 빠져 있다는 게 약간 의아합니다. 그리고 보조국사 진울스님 참 우리 불교계에 끼친 영향이 엄청 컸는데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만한 평가하고 평가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로탑 단에 올라오면 송광사의 지붕선들이 쫙 보입니다. 지붕선들이 아주 이쁘죠. 그런데 지금 앞에 보이는 게 하사당이고 하사당 뒤에 큰 건물이 대웅전인데요. 대웅전을 좀 크게 짓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건물들이 좀 가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느낀 그런 아름다운 지붕선이 약간 훼손되긴 했는데 대웅전 지붕과 함께하는 그 지붕선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관람 포인트는 송광사가 배출한 16국사 영정을 모신 국사전입니다. 고려 공민왕 18년, 그러니까 1369년에 처음 지어졌고요. 그 후에 두 차례 개보수를 거쳤다고 합니다. 고려 말 조선 초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심포 양식, 중기 양식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축학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건물은 국보 56호로 지정되고 있고요. 송광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불행하게도 일반인은 지금 출입을 할 수 없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에는 일반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럼 부처님 오신 날 필히 방문하셔서 한번 참배를 드리기를 권합니다. 국사전 내부에 들어서면 먼저 16국사의 근엄한 영정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새까맣게 때를 묻힌 기둥하고 천장, 목조 구조물을 하고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그 단층 무늬를 간직하고 있는
우물전쟁 전장하고 그 용문이를 가지고 있는 그 석가래를 보면 앞서 살다 가신 선지식과 그 스님들의 숨결과 송광사의 오래된 역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송광사의 가람배치는 국사전 그리고 설법전과 같은 수행 공간이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대웅전 그리고 지장전, 승보전 등이 있는 이 중간 영역이 중단 정도 될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저 건너편 밑에 있는 게 요사채 등이 하단에 해당할 건데요. 상당히 입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국사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사전은 지장전 뒤에 있는 불일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단의 기단 위에 건물이 놓이는데요. 밑에 하단에는 완벽한 그레인 공법으로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고요. 그 위에다는 직사각형 잘 다듬은 직사각형 화강암으로 기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출신포 건물 맞배 지붕 형식으로 단순하면서도 고졸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기둥을 보시면 약간 대걸림 성격이 약간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단은 자연석을 이용했고요. 가운데 일대 진울 스님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가며 2, 3, 4, 5 그렇게 16국사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국사 중에서 보면 성광사가 전체적으로 아주 입체적인 구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원래 송광사가 1200년대에 주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으니까 그리고 터를 잡았으니까 이런 지형 구조가 고지시대의 그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불이람입니다. 불이람으로 가다 보면 나무 뿌리가 훤히 그 드러난 산길하고요, 불이람 입구에 있는 대나무 길이 인상적인 곳이기도 하는데, 진정한 수행스님으로 일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진솔한 종교 지도자로 평생 살다 가신 법정 스님이 계셨던 공간이어서 더욱 울림이 있고 마음을 끄는 곳인 것 같습니다. 송광사 입구에 있는 편백나무 숲과 같은 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고요.
땅바닥에는 오래된 나무들의 뿌리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길을 법정스님도 수십 번, 수백 번 오르셨을 건데요. 법정스님의 재치가 그대로 느껴지는 길입니다. 불이라면 보는 곳이 아니라 느끼는 곳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부리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참배 시간이 끝났네요. 오후 4시까지네요. 어쩔 수 없죠. 짜잔. 어제 문이 닫혀 있어서 뭔 아쉬워서 집에서 하루쯤 자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입구에 대나무 숲길이 참 예쁘죠? 법정스님은 무소유등 여러 가지 수필들도 유명세를 탔지만 언행서가 일치한 참 스님이어서 존경을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요. 살아계실 때도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무소유 정신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았지만 돌아가실 때도 교회는 연결식 같은 것을 해서 여러 사람들 번잡하게 하지 말라는 유언 남기시고 호령이 떠나가신 법정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법정 스님의 이런 불심은 송광사의 16국사들이 남긴 선사 정신, 수행 철학, 그리고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법정 스님에 이어 법정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덕조 스님, 덕현 스님 등 그 상자 스님들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묵묵히 정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미래는, 한국 불교 미래는 밝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흔한 승탑 하나 남기지 않고 다비 후 평소 좋아하던 후박나무 밑에 묻어달라는 유언 남기시고 호령이 떠나신 법정스님을 그리워하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삼배를 올리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할까 합니다.